삼성전자가 고부가가치 제도 반도체인 3차원 낸드플래시에서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경쟁사들이 3세대 제품조차 올해 안에 양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올 연말 4세대를 양산하기로 했습니다. 5세대 개발에도 이미 착수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조정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정현 기자, 네. 삼성전자의 반도체 양산 개발 내용을 취재했는데 네.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시죠. 네, 일단 삼성전자가 96단 낸드플래시 개발에 착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. 이와 함께 현재 그 개발을 거의 마친 그 4세대에 해당하는 64단 낸드플래시도 올 연말에 양산을 한다는 계획인데요. 이 3차원 낸드플래시 시장을 개척한 게 삼성전자입니다. 앞으로 주도권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. 예. 그렇게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낸드 플래시라는 이름부터 좀 어려운 것 네. 같은데요. 쉽게 풀어주시죠. 낸드 플래시는 이 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입니다. 메모리 반도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원을 끄면 저장됐던 정보가 날아가는 예를 들어 D램 같은 제품이고요. 낸드 플래시의 경우에는 전원을 끄더라도 저장된 정보가 그대로 보관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. 이 낸드 플래시는 기존에 2차원으로 돼 있었습니다. 한마디로 그 단층에서 1층짜리 어떤 단층에서 정보를 저장해서 그 용량에 한계가 있었는데요. 3차원 낸드 플래시는 이 단층을 층층이 겹쳐서 쌓아 올린 제품입니다. 이 기존의 2차원 낸드 플래시가 일반 1층짜리 주택이라고 하면 3차원 낸드 플래시는 초고층 아파트에 해당하는 그런 제품인데요. 이 초고속 고용량의 프리미엄 제품에 탑재가 됩니다. 예를 들어 기업용 서버 같은 곳에 탑재가 되는 반도체라서 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. 이 삼성전자가 지난 2013년에 세계 최초로 24단 낸드 플래시를 양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 삼성전자는 이 3세대에 해당하는 48단 낸드 제품을 양산을 해서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산을 하면서 시장을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. 경쟁사들은 이 삼성전자의 3세대 제품인 48단조차 아직 제대로 양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애널리스트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V낸드는 경쟁사들 대비해서 1년 이상 앞서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D램을 예전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하면서 치고 나갔었던 때처럼 낸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경쟁력은 더더욱 강화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뭐 일단 다른 반도체 회사들은 3세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뭐 4세대 양산, 5세대 개발로 치고 나가는 상황인 거죠. 네, 일단 오는 12월 초를 납기일로 잡은 이 64단 V낸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연구소 공정을 기준으로 수율이 한 70에서 80% 선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반도체 산업에서 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 제대로 된 양품의 비율을 뜻하는 말입니다. 한80% 선은 확보를 해야 양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준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. 다만 지금 연구소 공정 기준으로는 한 80% 선인데 실제 생산 공정 기준으로는 아직 한 자릿수 수율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낮은 수율을 조속히 그 개선하는 게 지금 남은 관건으로 보이고요. 5세대인 96단의 경우에 현재 그 연구소의 공정을 시험 평가하는 아주 초기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설명해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현재 경쟁사들에 비해서 한발 앞서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고부가가치 제품 때문에 경쟁도 그만큼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. 경쟁사들, 글로벌 경쟁사들의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? 일단 삼성전자를 따라잡기 위해서 글로벌 업체들이 합종 연횡을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도시바는 샌디스크와 손을 잡았고, 인텔은 마이크론과 각각 연합을 맺었습니다. 중국 업체들도 공장에 착공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대거 이 3차원 낸드 플래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. 하지만 격차는 아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SK 하이닉스가 내년 초에나 그 삼성전자의 3세대 제품인 48단 그 낸드 플래시를 양산에 나설 계획이고요. 인텔은 내년 하반기에나 48단 양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. 다만 이 도시바가 관건인데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서 올해 3분기 안에 64단 제품을 양산해서 삼성전자를 앞지르겠다는 그런 계획을 내놨습니다.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추격조차 허용하지 않는 이 초격차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. 이 전문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새로운 성장 동력이 보이는 쪽으로 계속 재패널과 혁신을 추구해 나가야만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
반도체 부분에서 추격조차 허용하지 않는 초격차를 유지한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더 나올 양산과 개발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.